안녕하세요. 비피랩 코딩 교육 연구소 지영쌤입니다. 오늘은 앞서 사용했던 이진수 카드에 있는 수 외에 더 큰 숫자들을 만들어 보고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사용했던 카드들은 16가지의 카드만 있었죠? 그리고 비어있는 카드에는 우리가 더 큰 숫자를 만들어 직접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다고 앞서 설명을 했었어요. 지금이 바로 그 비어있는 카드를 사용해서 더 큰 숫자를 만들 차례랍니다. 16자리의 수 카드 다음은 어떤 자릿수의 카드들이 나올까요?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이진수의 자리 규칙을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이진수는 0부터 1까지 총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해서 자릿수를 기준으로 2를 곱해가는데요.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릿수부터는 적혀있는 숫자에 2를 곱하고 세 번째 자릿수는 4, 네 번째 자릿수는 8, 다섯 번째 자릿수는 16을 곱해가는 방식으로 이진수를 나타내는 것이 이진수의 자리 규칙이었어요. 이러한 이진수의 자리 규칙처럼 자릿수를 기준으로 2를 곱해가며 더 큰 수들을 만들 수 있답니다. 이 방식으로 16 다음에 자릿수에 2를 곱해가면 32, 64, 128 등의 큰 숫자들을 만들 수 있는 거랍니다. 그렇다면 이진수 카드의 규칙을 이용해 더 큰 숫자로 한번 바꿔볼까요? 자, 오늘은 이렇게 더 큰 숫자들을 만들어 보고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총 5차시 동안 배웠던 이진수로 문자, 알파벳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나만의 비밀 코드까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